그러면은 가가님은 시합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 그럼 혹시 나가볼 생각은 있으세요? 둘 중에 누가 진짜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박가가 오늘도 수영일기를 그리고 있는 박가가입니다. 아, 웹툰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는 원래 뭔가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했고 이렇게 수영하다 보면 막 오늘 들었던 조언을 다음날 잊어버리고 있어요. 다음날은 또 새로운 거 들으면 막 그것만 집중하느라고 분명히 들었었던 건데 잊어버리고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들은 조언들은 적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원래 그림을 좀 취미로 많이 그리는 편이라서 그냥 글로만 쓰면 분명 안 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겸사겸사 그리면서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수영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딱 이렇게 별도로 막 체육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해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굉장히 좀 걱정될 때가 많아요, 스스로. 아, 그렇죠. 아무래도 좀 논란이 될까 걱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수영 웹툰 작가님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너무 반갑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봐도 뭐 수영책이나 뭐 수영 만화나 수영 영화 심지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약간 갈증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갈증을 해소시켜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제가 아까부터 이게 계속 궁금했어요. 이 노트가 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딱 그 접영 들어갈 때쯤부터 사실 그때 처음 일기를 그리기 시작했던 노트인데 네. 그때는 이렇게 막 인스타그램에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네. 수영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네.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서 봐도 되나요? 나 오늘 수영 열심히 했네. 맞아요. 딱 수영하고 나왔는데 나 얼굴이 막 빨개져 있죠? 어, 전 진짜 빨개져가지고 수업 벗으면 막 뜨끈뜨끈하고 그죠? 그랬을 때 정말 아, 내가 오늘 수영 열심히 했다. 네, 이걸 이제 반 분들이랑 돌려보셨다고. 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네. 그리다가 사실 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공유하다가 이제 회식 같은 거 하면 갖고 가서 다 같이 보고 같은 반 분들이 이렇게 딴 데도 올려보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올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해주셔서 정말 격공이었어요, 저도. 아, 진짜 저런 생각 하겠다. 좋았었던 거는 수영일기 그리면서 가끔 이제 메시지를 봤는데 이렇게 수영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작가님 만화 보면 계속 괜찮다, 괜찮다. 나도 이렇게 못하는데 괜찮다. 이런 응원을 받는 것 같아서 수영을 시작하셨다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아, 혹시 가가님은 수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제 남편이 철인 3종을 취미로 하는데 수영을 너무 좋아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수영을 자꾸 하라고 권하긴 했었는데 저는 원래 검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검도하다가 국토대장정을 같이 해봤었는데 그때 무릎이랑 발목을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검도를 한동안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재활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재밌어서 도장으로 안 돌아가고 수영장에만 있어서 가끔 사범님이 저를 혼내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수영이 재밌으셨어요? 아, 사실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은 수영복을 입는 거가 너무 힘들었고 수영복 입는 거?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그냥 수영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거 가지고 한 6개월 넘게 수영복을 입네 마네 못하네 했다가 그래서 처음에 막 긴 수영복 입고 까만 수영복 입고 했었고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는 걸 안 무서웠는데 이렇게 막 생각만큼 막 이렇게 나아가지지도 않고 떠지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물에 가라앉을 때 너무 힘들어서 사실 아,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일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수중 진단 시리즈를 하면서 선수분들을 모시다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드리고 싶은데 한참 이렇게 웹툰이라는 그런 소재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가가님을 너무 모시고 싶었어요. 동기부여라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오늘 여기서 또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나도 이런 거 걱정했었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 라고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있을까요? 아마 근데 수영 시작하기 가장 힘든 이유는 아마 저 처음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수영복 입는 게 너무 창피하고 막 부끄러워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수영장 들어가면 남을 잘 못 보잖아요. 그렇죠. 나 살기 바쁘잖아요. 지금 거기서 나만 살기도 힘든 상황이라서 네, 이런 말이 진짜 농담처럼 계속해도 믿기 힘드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진짜라서 이렇게
일단 너무 막 외부적 요인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수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본업은 교육자인데 그분들한테 가끔 그런 말 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취미로 하는 건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좀 마음 편히 그냥 나 재밌으면서 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가님 인생에서 수영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가님에게 수영이란 어떤 게 될까요? 온전히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저는 처음에 수영을 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상태가 너무 좋았고, 수영장에 있는 사람들 다들 자기가 밖에서 어떤 일 하는지 상관없이 다 수영복 입고 막 안에서 뽁짝뽁짝 하는 게 너무 좋았었는데, 뭔가 날 것이 된 그 느낌 자체를 저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다른 분이 그 댓글에 남겨주셨던 말에 핸드폰을 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시간. 생각해보니까 진짜 핸드폰도 없고 진짜 딱 온전히 나만, 내 몸만 남겨진 상태에서 굉장히 저한테 집중하는 시간? 근데 그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